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선체 내에 수백 명 승객이 갇혀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5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원전 묵시록 2014. 올 들어 핵발전소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사가 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도를 넘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을 고발합니다. 기억을 제거하는 패치를 붙이고 국정원에 거짓말 탐지기를 속였다는 여관첩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50개가 넘는 조작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계속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감사원은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이 10시 52분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세월호 안에 승객들이 갇혀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사실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기까지 대여섯 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그 갇혀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저기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갇혀있을 때. 예. 예.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혼자만 모르고 있는 듯한 발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의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감사원이 이를 조사한다며 청와대를 방문한 건 지난 5월 29일.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올린 모든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거부했습니다. 퇴임 전에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16조에 보면 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면으로 무시한 거고요. 여론에 떠밀리기 식으로 감사를 시작한 거고 가서도 자료 못 주겠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간 거고요. 재임 중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데도 감사원은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에서 받아온 건 각각 A4 용지 한 장짜리 서면 답변서뿐입니다. 구조되지 않은 승객들이 선체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분명히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한 달여 뒤 청와대에 대한 이 같은 조사 내용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보고합니다. 감사원은 이때 승객들이 배 안에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이 오전 10시 52분부터 11시 반 사이였다며 비교적 정확한 시간대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내용은 청와대 공식 답변이 아니라 감사원이 추정해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감사원장께서 말씀을 못 하시고 그 뒤에 말하는 걸 보니까 모든 감사 서류를 다 검토해봤더니 그 시간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썼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오히려 청와대의 이야기를 신빙성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감사원이 그 시간을 넣어서 더 정확하게 말해서 마사지해주고 보강해준 거다. 문제는 이토록 부실한 감사원의 조사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의혹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지난 8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 참사 당일 대통령이 21차례 보고를 받고 2차례 대응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전 10시에 첫 서면 보고를 받은 대통령. 10시 15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도록 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고 10시 반에는 해경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원 말대로라면 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승객들이 배 안에 있다고 보고한 시점은 이 두 차례 지시 이후인 11시 20분 또는 11시 23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뒤로는 오후 5시 15분 중대본 방문 전까지 대통령 지시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을 담았다면 배 안에 많은 승객이 갇혀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이 힘든 얘기지만 감사원은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본에 간 대통령이 구명조끼를 언급하기에 앞서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이나 학생을 언급한 점으로 미뤄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대통령 발언을 편집 없이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뭐 이 상황을 보고를 하셨지만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일은 생존자들을 빨리 좀 구출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고 또 아직도 그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승객이나 그 학생들 구조하는데 뭐 단 한 명이라도 하여튼 뭔가 어디 이렇게 좀 생존자가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시가 넘어서 그 일몰 시간이 가까우는데 어떻게든지 일몰 전에 그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예. 수백 명의 승객이 여전히 배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받았다면 그 위급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거나 적절한 대응과 지시 능력이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는 발언입니다. 뭔가, 어디, 같으면 등의 의문과 가정법을 사용한 것을 보면 오히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상황을 인식했으면 대통령께서 야 무슨 말이냐 지금 사람 구하는 게 좋으니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해군 투입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안 나온 거에 비춰보면 대통령께서 300명이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을 정확히 인식을 했느냐 하는 데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고요. 감사원은 지난 10일 세월호 참사 최종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목포해양경찰서장을 해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즉시 헬기 출동을 지시하지 않았고 11분이 지나서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일반적 지시만 내린 뒤 세월호가 가라앉고 나서야 승객들을 뛰어내리게 하라는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지시를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껏 일부만 드러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보면 해임된 목포해경서장의 대응과 얼마나 달랐는지 캐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My emails are being read or my chats are being observed. Population of the state. The way... Most of what people in government do is supposed to be transparent and open. We're supposed to know what it is that they're doing. That's why they're called public servants. By contrast, we people who are private individuals, most of what we do is supposed to be completely private. That's why we're called private individuals. That's a healthy functioning society where we know about what those in power are doing, but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us. We've completely reversed that. Most of what the government is doing is done behind a complete wall of secrecy at exactly the same time that the government knows more and more and more about what it is that we're doing through this surveillance system. And this kind of extreme reversal where all the information rests in the hands of the state and none in our hands is really quite menacing to a democracy.
원전 묵시록 2014. 오늘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얼마나 안전 문제에 무신경하고 나태한지를 보여주는 잠수 작업 실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다 보면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취수구에 뻘이나 조개 등 이물질이 달라붙게 되는데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던 비정규직 잠수사가 최근 숨졌습니다. 잠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물을 빨아들이는 펌프를 계속 작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서 각종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한 잠수사는 올해만 3명에 이릅니다. 기막힌 실태를 조현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장례식장. 지난달 월성 핵발전소 3호기에서 뻘 제거 작업을 하다 숨진 잠수사 권모 씨의 빈소입니다. 사고 발생 후 3주가 지나도록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발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펌프를 분해해가지고 한 내용을 보고 싶다. 그래야 그 안에 살결이나 뼈나 잔인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한 개라도 수습하고 싶다. 그겁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 40분 권 씨는 월성 3호기 취수구 수심 6m의 잠수에 뻘 제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잠수한 지 5분 갑자기 통신이 끊깁니다. 보조 잠수사가 구명줄을 잡아당겼지만 끊긴 상태로 물 위에 떠오릅니다. 권 씨가 수중 작업을 할 당시 현장에는 핵발전소 냉각해수 취수펌프가 4개 설치돼 있었고 이 가운데 직경 1m가 넘는 3번 펌프는 계속 가동 중이었습니다. 작업 당시 펌프 흡입구의 유속은 초당 1.2m로 비교적 빨랐습니다. 게다가 권 씨는 가동 중인 3번 펌프와 불과 1.5m에서 2m 거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청의 조사 결과 권 씨는 3번 취수펌프에 몸이 빨려 들어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옆에서 수중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한수원 측은 펌프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숨진 권 씨가 속한 잠수업체 직원은 한수원과 작업을 맡았던 한전 KPS 측에 3번 펌프의 가동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잠수보다는 펌프를 휘돌리면 이게 달라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작업장 바래쪽은 3번 펌프를 쓰고 휴지속 4번 멀리 뜯은 4번 펌프를 돌려달라고 올렸는데 그쪽에서 한수원에서 잘렸다더라고요. 한전 KPS가 올해 5월에 만든 잠수 작업 비상 상황 대응 시나리오와 작업 안전 계획서입니다. 잠수 작업 시에는 해당 펌프를 정지하고 전원 스위치 차단 상태를 확인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전 KPS나 한수원 모두 이 안전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월성 발전소 측은 뉴스타파의 서면 답변을 통해 중수로형 원전은 정비기간에도 펌프를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며 1, 2번 펌프는 운전 불능 상태였고 4번 펌프는 운전 대기 상태여서 3번 펌프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과는 달리 사고 5분 만에 3번 펌프 가동을 중단하고 대신 4번 펌프를 가동했습니다. 또 운전 불능 상태라던 1번 펌프 역시 사고 후 가동시켰습니다. 굳이 잠수 작업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3번 펌프를 가동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뉴스타파 취재 결과 월성 3, 4호기의 경우 15년 이상 펌프 가동 중에도 수중 물막이 설치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수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으나 한수원 측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전수칙이 무시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전 KPS의 작업 절차서를 보면 잠수작업은 3인 1조, 즉 잠수원 2명, 잠수보조원 1명이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잠수원은 권 씨 혼자였습니다. 또 직경 1m가 넘는 펌프 흡입관 주변에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펌프 운전을 정지하고
펌프의 흡입관 주위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한정 KPS에, 한정 KPS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신 수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급기야 한수원과 국회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시신 수습과 함께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명백한 살인행위 한수원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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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전 불감증이냐고요? 태권유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반복하고 책임 미루기를 합니다. 공기업은 누구를 위해 운영되는 기관인가요? 국민을 위한 기업이 선량한 국민을 살인해 놓고 서로 책임을 회피해 급급하여 남편을 잃은,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철면피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내에서 잠수 사고가 난 것은 올 들어 두 번째. 지난 1월에는 영광 핵발전소 5호기 방수로에서 수중 작업 중이던 두 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 역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잠수 작업을 할 때는 잠수사와 지상의 통신수가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노동부 조사 결과 이런 통화 설비도 없는 상태에서 수중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특히나 세 분의 노동자, 특히 잠수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걸로 봤을 때 앞으로 또 이런 사고가 안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15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닌데다가 세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고, 특히 한수원은 잘못 없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공개하고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야겠죠, 한수원이 오히려. 안전수칙이 무시된 채 잠수사 사망이 반복되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조석사장님, 예. 그리고 우리 최근사님 잘 들으세요. 지난 9월 20일 얼선 3호기 치수 앞에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아십니까? 보고 받으셨죠? 예. 예. 그 사고가 한국 한전 한수원과 KPS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그런 저는 미필적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건 동의하기 모든 상황을 판단. 그 잠수사 사망 사고 관련해서 전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KPS 사장님 보고 말씀. 근데 월성 3호기 당시 그 가동 펌프 가동 정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한수원에서 거부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셨나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죠. KPS 사장님이 답변하셨고요. 아,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한수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사장님. 핵발전소 가동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잠수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무시된 채 위험한 작업 현장에 내몰리고 있지만 한수원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속인 여관첩 이시은 씨 기억하십니까? 이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로부터 기억을 제거하는 패치를 받아와서 국정원에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다고 자백했었는데요. 2심까지 자백을 유지하다가 3심에 가서 국정원에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뉴스타파와 변호인단이 이 씨에 대한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50여 가지를 찾아내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이 씨가 2심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본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한국의 사법체계에 무지한 탈북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이시은 씨와 같이 탈북한 동거남 김모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옵니다. 재판 결과 잘 모르시겠죠?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도록 좀 네. 무슨 말씀인지. 간첩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대법원에서. 네. 대법원 일부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시은 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간첩이라고 본 것입니다. 뒤늦게 판결 의미를 한 김 씨는 믿을 수 없다며 한동안 법정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씨와 북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남한으로 억지로 데려온 것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 때리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까지도 중국에서 바로 집에 가겠다고 다시 집으로 가겠으니까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 야 이게 한국으로 가는 게 장난 아니니까 제발 날 좀 속 태우지 마.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데려왔거든요. 이 씨가 간첩이란 근거는 6개월간 국정원 합신센터 독방에서 진술했다는 자백이 유일합니다. 탈북자 출신 반북 활동가 동향을 파악하라는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것을 실토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 변호인단은 2심 판결 뒤부터 허위 자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씨가 국정원에서 변호인 조력과 진술 거부권 고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선 변호인이 맡았던 이 씨까지 자백을 유지하며 선처를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자백 내용이 너무나 황당하고 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그 위법한 수사 방식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대법원에서 6개월가량의 심리를 했기 때문에 파기를 기대했는데 올해 초 뉴스타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씨는 국정원의 반복되는 강요로 거짓 자백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당시 이 씨의 진술 내용만 살펴봐도 상식을 넘어서는 황당한 진술이 많습니다. 이 약을 쓰면 안기부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야. 검은색은 목 뒤에 붙이고 흰색은 배꼽에 붙이면 돼요. 이것은 어떤 기계도 다 통과하게 만듭니다. 보위부장이 준 거짓말 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몸에 붙이고 국정원 심리검사를 통과했다는 만화 같은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기억? 이런 걸 지울 수 있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까? 세계에 존재합니까? 그런 거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논란은 인정하면서도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회피 약물에 대한 진술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북한 공작원이란 자백이 신빙성을 잃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첩 혐의 핵심인 보위부장의 탈북 지령을 받은 자리에서 거짓말 탐지기 회피 약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씨의 자백 내용입니다. 회피 약물이 거짓이라면 보위부장과 지령의 실체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회피 약물이라는 이걸 뭔가를 주는 과정에서 지령도 함께 내립니다. 탈북 전날. 그러면은 하나가 좀 약간 이상하면은 그 같은 날에 있었던 같은 시점에 있었던 다른 자백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 씨가 자백했다는 보위부장의 지령엔 같이 탈북한 김 씨를 남한의 고정 간첩에 연계시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같이 온 사람은 간첩이 아니고 걔만 간첩이 될 수 어떻게 있냐고요. 아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딱 북한법이 북한법 딱 같아 이거. 생사람을 뒤에 있다고 막 뒤집어 씌워서 막 지옥으로 보내고. 북한 보위부장이 이 씨를 난파하면서 직접 말했다는 남한의 탈북자 정착금 인상 정보도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씨가 입국 전에 다른 탈북자들에게 전해들은 말로 확인됐습니다. 혹시 부반장 어머니가 말한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그걸 언니한테 전화까지 했거든요. 황당하고 모순투성이의 공소사실에도 대법원은 2심까지 일관된 자백을 했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자백만을 근거로 간첩 혐의 기소를 남발하는 배경입니다. 국정원의 회유나 강압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반사이고 그래서 자백이 한번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요. 왜 앞에서 자백해놓고 이제 와서 거부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이제 대하게 되거든요. 또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국정원이 수사할 때 다 자백해놓고 검찰에 와서 부인하냐. 이제 그런 심리를 악용하는 거죠. 수사기관들이. 여기에 검찰은 정작 이 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씨가 지령을 받았다는 보위부에 실제 근무했던 탈북자 김모 씨의 진술서로 검찰이 실수로 빠뜨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조서 중에 딱 그것만 뺐어요. 박 대학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2012년까지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 씨의 자백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죠. 왜냐?
2012년까지 근무했던 전임자가 있는데 어떻게 후임자를 2011년 초혈응병에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 대법원은 50가지가 넘는 새로운 무죄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구치소에 있는 이 씨가 1, 2심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출 기간이 지났고 명백한 무죄 증거도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되고 또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될 가장 근본적인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의무에 비춰봤을 때는 하급심 법원에서 왜 증거를 피고인이 제출하지 않았냐와 상관없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적극적으로 그 증거를 반영해서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법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봐야죠. 이 씨의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는 물론 헌재의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실형 확정을 들은 이 씨는 눈물로 허위 자백을 후회했다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너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들의 게임에 넘어갔는지 내가 그렇게 영 어리석은 여자는 아닌데 그런 허위 자백을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탄을 많이 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간첩 조작으로 드러난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유실입니다. 최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드러난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해경청장에게 최선을 다해 구하라는 지시를 한 뒤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기까지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늦어도 오전 11시경 침몰한 배 안에 많은 승객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이런 방구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승객 수백 명이 배 안에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모든 인원과 장비를 다 동원해라. 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이런 지시를 할 수 있었겠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위기 대응 능력에 의문을 느끼도록 하는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오면서 남북한 함정들이 교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우리 측 함정은 76mm와 40mm 함포로 조준 격파 사격을 했지만 수십 발을 쏜 뒤 함포가 고장나는 바람에 교전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국지전이 발생할 상황이었지만 상황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곧이어 경기도 연천에서는 탈북자 단체가 전단지를 북한으로 보내자 북측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남측도 몇 배로 응사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남북한의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중부전선에서 심각한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때도 청와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남북 간에 원치 않는 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됐고 해경 1, 2, 3정 정장처럼 현장 지휘관이 무능하면 국가가 침몰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포 해양경찰서장은 해임됐지만 비슷한 대응을 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무엇을 했는지조차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